부족한 사람에게 한국 기독교 연구회 36대 대표님이라는 귀한 직임을 맡기시고 신감사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존경회장님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맡기신 중에도 먼길을 나가지 않고 참석에 축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마음다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큰 복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하는 모든 일도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연수 일기생으로 한국기독교 연구에 동참한 지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했던 전업성,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영통회가 교회 분과 선교를 위한 단체로 자기들이 내림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전파와 한국교회 공헌덕의 열정과 헌신의 모범을 보이신 진경 회장님들과 동역자이신 유 목사님들의 아낌없는 수고와 성김이 있었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직전회장 신성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신 이원 목사님들과 임원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게 맡겨진 대표적인 직임에 무한한 책임감 중압감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합니다. 한국기독교 영통회는 36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단체로서 한국교회 성령운동에 크게 기여하고 앞장서 왔으며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갈등과 분열로 하나 되지 못한 아픔이 있기에 저는 애틋한 마음으로 화합과 연합으로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성김의 자세로 한국기독교 영통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니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진경 회장님들의 고경과 회원 목사님들의 기도와 격려도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한국기독교 영통회의 이상을 높이고 하나됨을 위해 설립성 수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로 응원해 주십시오. 올 한해도 주를 사랑함으로 해가 힘있게 도는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원드리오며 항상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